그치. 이게 컴퓨터를 켜야 이게 빛이 예쁘더라고. 진짜 더럽다. 메모장을 켜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왔습니다. 게임 안 합니다. 저 에어컨 리모컨 좀 들고 올게요. 느꼈죠? 미안합니다. 아, 손에 뭐 문제 있냐 그랬는데, 아, 운동하다가 좀 까져가지고, 안 그래도 이걸 생각을 못하고 인터뷰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나도 그걸 깜빡했는데 미안합니다. 조금 까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네. 누가 보면 싸웠냐 그러겠다. 아니, 운동하다가 까져가지고. 아,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라이브로 찾아뵙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걸좀좀 대화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회사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잠깐 시간 동안 거진 지금 얼마나 됐죠? 한달 시간 동안 뭐 물론 당연히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는 한 달이 아닐 수 있겠구나. 열심히 다뭐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예. 네.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안 하면 이 힘든 성격을 가진 제가. 예. 암튼 오늘 저기 오랜만에 야외로 일을 하러 갔다 왔는데 디올 레이디 디올 셀러브레이션 전시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집이 스케줄 없으면 안 되지. 맞아요. 아,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이게 일단 그러는 곳에 제가 가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뭐라고 거기 가서 막저 디올 앰버서더예요 이러고 가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해. 근데 뭔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이게 사람이 얼어버리니까 이게 마음 전달이 잘안 되는 것 같아. 와가지고 반가워요. 와주셔서 감사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 아니요, 뭐, 이렇게가 얘기 안 나오고,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예, 오늘 가서도 긴장 엄청 많이 하고, 여러분들을
와주셔가지고 인사해 주시는 것도 봤고 너무 고마웠고 날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저 파리 갔을 아 미국 갔을 땐가 그 팬분들이 앞에 엄청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인사를 못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비하인드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그때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저기 뭐야 여러분들이 딱 갔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매니저랑 둘이서 딱 둘러보고 인사드리고 재밌게 있다가 나갈 때문짠 열려서 여러분들한테 인사 딱 하고 가면 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매니저 형이랑 나랑 그 안에서 엄청 신나가지고 막 인사하러 가자 자옷 차려입고 안에서 이렇게 탁 하고 이제 그 행사장을 딱 나가는데 문이 딱 열리면 여러분들이 다 있고 거기서 내가 인사 딱 하고 이렇게 차를 탈줄 알았어요. 근데 문이 탁 열렸는데 아무도 없어 진짜. 잘못된 문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퇴근한 기억이 있어서 이번엔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 좀 하고 가야지 이러고 그 생각하고 왔었지. 아무튼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저 보러 와주시고 다른 분들 보러 와주시고 이래서 다들 너무 고맙고 좋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뵈서. 이게 자꾸 오랜만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오랜만이 되네요. 손에 문제 없습니다. 아까 늦게 들어오신 분은 못 들었을 수 있는데 그냥 운동하다가 조금 까져가지고 그런데 뭐 무슨 일 없습니다. 정말 무슨 일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별거 아니에요. 좀 까져가지고 예. 오랜만에 봐서 좋았죠. 저도 좋았습니다. 또 여러분들 느낌상 와주실 것 같아서 살도 조금 빼고 했죠. 제가 또 예. 아무튼 뭐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운동 뭐 이것저것 하고 있죠. 저야 뭐 아픈 것도 없고 요즘에는 뭘 하고 지냈냐면은 별거 없어요. 제가 이제 왜좀 여러분들한테 자주 안 왔냐면 생각도 참 많았고 뭐 지금 얘기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좀 저를 좀 재평가하고 예 약간 폐간 수련 느낌으로다가 좀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한 느낌으로 배우고 있는데 예. 3월에 솔로 활동을 해보고 느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아, 너무 부족하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예.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긴장이고, 기회 문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부족한 게 맞고, 예, 그런 것들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새로 좀 처음부터 좀, 다시 해보고 싶어서 사실 뭔가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다 핑계고 깨알라 터졌고 그래서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었고 뭐곡 작업도 해보고 연습을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항상 아왜 지금 이렇게 제대로 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예. 연습이 아니었던 거지.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고. 뭐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뭐 좌절할 수도 없고 멈춰 있을 수도 없고 해봐야죠.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예.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나의 공연들을 보여줄 수 있게 제가 더 바뀌어서 오고 싶어서 혼자서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짚으니까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딛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안았어요. 거의 일부러 안았죠. 좀 안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준비가 되려면 좀 한참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 제가 뭔가 변화를 이루기 전에 여러분들과 좀 어떤 대화를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어쨌든 저도 군대를 가야 되니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같이 얘기하면서 지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시간들이 조금 길어져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시간들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근데 뭐 항상 기다려 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멤버들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저도 지켜보고 열심히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영어 레슨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쉽지 않다. 이게 저도 여러분 내년 서른입니다. 이게 이게 쉽지는 않아. 새로 처음 무언가를 다시 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 근데 그래도 해야지. 해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지. 그리고 이게 또한번 느꼈지. 이게 레슨을 잡고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해. 사람이 이게 물러 터져서 게을러 터져서 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딱 이렇게 왔어. 집에 왔어. 그러면은 지금 9시 7분인데 9시 반에는 씻어야지. 안 씻잖아요. 누워 있다가 한 새벽 1시쯤 되면 아 진짜 씻어야 된다. 자려면 진짜 씻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잡고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레슨 그리고 뭐 잠깐의 촬영 이런 거 빼고는 집 밖에 안 나간 지도 벌써 한 2주 넘었고 그냥 혼자서 있었습니다. 요새 그리고 또 뭔가 마음을 재정비하자 느낌으로다가 한강도 뛰고 막 그랬는데 나가면은 항상 남준형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뛰면은 혼자 돌아오면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남준형이 나를 반겨줘. 그래서 형 오늘도 만나네요 이런 느낌으로. 영어로 얘기해주세요. 시키면 못해요. 엄청 느려요. 그리고 제가 막 문장을 하나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러고 얘기해요. 되게 길게 얘기해요. 아미 보고 싶냐고요?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지민아 몇 시에 뛰니? 소근소근 몰래 알려줘봐. 여기서 몰래 소근소근 해도 다 듣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저도 너무 보고 싶죠. 근데 밥은 먹었고요. 아까 늦은 점심 먹었고 그
거짓. 이제 30대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 뭐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별건 없는데 좀 정말 여러분들과 너무 행복한 나의 30대를 또 만들고 싶어서 새로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남준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챕터 2니까 어떻게 지민 오빠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있지 마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면은, 그러니까 특히나 이 직업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봐줄 사람이 없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뭐 자기 만족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죠. 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수에 맞지 않는 이런 응원들을 제가 받고 있어서. 분수에 맞지 않는 응원들을, 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저에게 분수에 맞지 않는 응원들을 받고 있어서 더 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잘해지기 위해서 한번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근데 해낼 거고 바뀔 수 있다고 자신하고 바뀌어서 여러분들한테 내내 웃음만 선사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 부분이 이제 좀 늦은 것도 맞지만 이제 와서도 맞지만 감히 방탄소년단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이 변화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암튼 간에 오늘 뭐 이런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고 또저 화장도 했고 머리도 했고 머리도 잘랐어요 오늘 심지어 완전 어제 여기까지 그냥 거의 단발머리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아 그리고 오늘 정국이 생일이에요 네 우리 정국이 진짜 많이 바쁘거든요. 어제도 통화했었는데 진짜 많이 바쁘고 건강 잘 챙기겠으면 좋겠고 생일 많이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날이지 않습니까? 지민아 손을 왜 다쳤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거 내가 자랑할 게 여러분들이 있는데 보여줄게. 내가 오늘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보려고 온 거고 여러분들한테 좀 자랑할 게 있어요. 인간들을 보여주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더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집에서 아예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할 의향이 아예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진짜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제가 어디 가지도 않고. 집에만 내리박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해줄 뭐할 공간이 없으니까 으치 내가
진짜 답지 않게 묻. 친구가 엄청 웃긴 했는데. 아니, 나 진짜. 아니, 저기, 영상 보다가. 무드등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와, 진짜. 아니, 좀 웃기긴 하잖아요. 이게 제 친구가 보고 약간 경악하긴 했는데. 집에 혼자 사는 남자애가 잘때 무드등 켜고 나이 서른 다된 애가 얼마나 좀 거시기 하겠어요. 그래서, 네. 좀 창피한데. 아, 진짜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랑 좀 하려고. 이문 닫고 불을 꺼야 돼서.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보여줄게. 요즘 이러고 천장을 보며 범을 때리는데 기다려보십시오. 저안 보이죠? 저자 보세요.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제방 천장이거든요. 잠깐만요. 이 무드등인데 제가 샀는데 이쁘죠? 이게 태양이고 이게 수금지 화목토천해명 명은 이제 없지만 예 이제 혼자 누워서 이거 감상하다가 자곤 합니다. 괜찮지? 솔직히 괜찮지? 아, 이거 보면서 자요. 이게 시간도 맞출 수 있더라고. 이뻐, 진짜로 이뻐. 그리고 약간 그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리얼해요. 나는 당신의 얼굴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I'm your face. What? 이쁘죠? 토성이 있는 것 같아. 아유, 맨날 왜 이런 건 하고? 보이스 모드로 전환됐다고? 예.
이것도 있다. 아, 또 잘못 눌렀다. 아니, 나 이거는 너무 라면 홍보 같아서 안 할래. 컵라면은 제가 한 박스를 샀거든요. 제가 요즘 게임할 때뭐 먹을 거 없나. 약간 PC방처럼. 아무튼. 진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 네, 생존 신고입니다. 저 살아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방을 볼수 있어요? 비밀스러운 방볼수 있죠. 못 보여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까지만 딱 보여줄게요. 난 진짜 집에서 절대 여러분들한테 내 집을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예, 운동기구 있습니다. 여기서 맨날, 예, 샌드백 있고. 내 비밀스러운 방이에요, 여기가 가끔 우리 아빠 집에 올라오면 자는 방. 우리 아빠 방은 좀 보지 그런가? 청소기랑. 부모님이 우리 집에 안 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희 집 너무 진짜 너무 아무것도 없고 모델하우스 같고 삶을 사는 집까지가 않다고. 좀 바꿔줄까? 아무튼 이건 아무튼이고. 예. 네. 마리몬 잘 지내? 어? 회사에 놔둬가지고 그거 살아있나 모르겠다. 그거 얼마나 삽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다. 우리 슈가 잘 살고 있나? 내가 먹었다고요?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슈가 방치. 예, 방치 중입니다. 아, 독립해야지. 언제까지 그 저기 손을 봐줘야 되나?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어? 생명을 어? 살게 해줬으면 그냥 똑바로 살아야지. 죄송합니다. 짐과 제이홉이 보고 싶어요. 안 그래도 면회 한번 가려고요. 라이브로 라면 끓여보자. 됐습니다. 나도 다음에 끓여드릴게요. 먹을 것도 아니라서. 아니, 배가 안 고픕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다한 끼씩만 먹었어요. 아니, 왜냐면 오늘 또 사진도 찍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보고. 먹고 싶은 게막 딱히 없어요. 당신은 나를 만난 적 없지만 나는 꿈에서 당신을 만났다. 2018년 처음 봤습니다. 나는 1학년이고. 어? 올라갔다. 미안하다. 이거 읽어주려고 그랬는데. 요즘 너무 보고 싶어요. 왜? 이제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보고 싶어요. 왜? 나는 왜 그렇지? 이거를 글로 적은 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왜? 너무 웃기네. 오빠의 휩쓸리지 않는 팁. 어느 분야에 휩쓸리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취미 너무 보고 싶은데 온라인에서 안 하고 될까요?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오빠 꿈을 두 번이나 꿔서 항상 보고 싶어요. 다섯 번 꿈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귀걸이는 어디 브랜드예요? 이거 브랜드도 아니고 그냥 그거예요. 기본 동그란 거. 여기도 똑같이 했었는데 제가 그 되게 얇게 구멍이 있었는데 이게 피어싱이거든요. 제 손으로 우겨 넣었더니 여기가 염증 생겨서 뺐어요. 오늘 특히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손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아프지 않습니다.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대세요, 지민 씨. 청첩장을 받아주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손왜 그래? 좀 이따 확인하세요. 지민아, 사랑한다고, 제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오빠의 오늘 TMI는 뭐예요? 이제 곧 하품할 거야 할랬는데 하품이 안 나오네. 활동 계획 있어요? 여러모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생에는 지민으로 태어나고 싶다. 내 마음을 떨리게 만들어. 저번 꿈에 저랑 사귀었는데 차였어요.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을 거야. 쭉 내려볼까? 맨 밑으로. 스킨케어 루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씻고 얼굴에 바로 바릅니다. 크림만. 7개 타투 보여주세요. 어제 봤잖아요. 사진 올렸잖아요. 진짜 정말 그것을 보고 확실히 아, 진짜 멸치다. 아, 멸치. 휴. 우산 넘겨주세요. 오늘처럼 잘 자야 됩니다. 진짜 드물게 오늘 잘 잤어요, 되게. 제가 원래 스케줄 있는 날잘못 자는데, 한 8시간, 9시간 자고 나왔던 것 같아요. 감기 걸린 것 같은데 괜찮아요? 감기 전혀 안 걸렸고요. 조용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그냥 짧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려고 왔고 뭐 1번 근황은 그러하였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다 2번 무드등이 예뻤다 그리고 3번 디올 쇼장이 너무 재밌었고 예뻤고 초대받아서 영광이었고 그만큼 긴장도 많이 했었다. 예, 아름다운 전시회장이었다. 4번인가? 4번? 뭐가 1번이었지? 봐, 이렇게 점점 바보가 되고 있다니까. 정국이 생일 많이 축하해주고 또 봅시다.
또볼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언제 한번 뭐잠안 오는 날에 무드든 같이 보고 잡시다. 언제 한번. 얼굴이 달보다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왜 세계 초콜릿 공장이 문을 닫았는지 아세요? 뭔데요? 그러긴 초콜릿이 너무 많이 파는데요. 뭡니까? 초콜릿 공장이 닫은 이유. 뭡니까? 지금 댓글 다 계속 보고 있어요. 뭔데요? 초콜릿 공장이 닫은 이유. 아, 제가 진짜 너무, 너무, 제가 진짜 혼자 이 무빙 드라마 보세요 이러길래. 제가 진짜 혼자 있으니까 제가 원래 드라마, 영화 이런 거안 봐요. 그냥 TV도 안 보고, TV 보면은 그냥, 예. 뭐, 그냥. 보는데 무빙 다 봤어요. 재밌던데요? 봤고 형사록도 다 봤고 또뭐 봤지? 아무튼 그두 개는 다 봤어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날고 싶습니다. 아무튼 초콜릿 공장이 왜 닫았는데요? 초콜릿 공장 닫은 이유가 뭡니까? 댓글이 빨라서 내가 못 읽는 건가? 초콜릿 공장이 닫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만 듣고 가게. 초콜릿 공장이 닫은 이유가 지민이 너무 스윗해서? 자,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네,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굴 화장 지우고 좀 씻고 싶습니다. 씻는 것까지 공연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만나서 뭔가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건강히 몸잘 챙기시고, 아, 요즘 막좀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무더위의 연속입니다. 물 많이 드시고 조심하시고, 비도 좀 자주 오는 것 같으니까 빗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잠에 드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저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합니다.